네, 갑자기 날이 확 더워져서 벌써 봄이 간 건 아닌지 아쉬움이 드는 요즘이죠. 오늘도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나오실 때 반소매 차림이나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은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고 남부지방 하늘은 맑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.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 대전이 28도, 대구와 의성은 30도로 일부 영남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어린이날이자 입하인 내일은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내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.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지만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도 함께 누그러지겠습니다.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일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항상 불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희신입니다.